네, 첫 번째 주제는 자연 언어와 인공 언어입니다. 두 가지를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자연 언어 이걸 좀 나눠 놓을까요? 자연 언어라는 것과 인공 언어. 자연 언어는 어떤 걸 두고 자연 언어라고 할까요? 그거는 영어나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 등을 자연 언어라고 그래요. 그에 반해서 인공 언어라고 하는 것은 C 언어, C++,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코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공 언어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가 되죠. 수학도 마찬가지. 수학도 인공 언어에 들어가요. 그리고 자연 언어는 뭔가 좀 복잡해요. 복잡하고 복잡하다 하고 다소 그 에러 프로닝이라고 하나요? 실수를 허용합니다. 문법이 복잡해. 문법이 복잡하고 실수를 허용합니다. 내가 대충 말하더라도 상대방은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자연 언어입니다. 꼭 뭐 주어 동사 목적어를 갖춰 가지고 조사 이런 게 딱딱 맞게끔 말을 해야지 상대방이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얘기하더라도 상대방이 아하 제가 무슨 말을 하는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자연 언어예요. 그런데 인공 언어는 그렇지 않고 문법은 단순하지만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점 하나 잘못 찍어도 그냥 인공 언어는 컴퓨터가 알아들지 못해요. 그래서 자연 언어는 사람과 사람의 대화가 목적이죠. 주요한 용도이고 인공 언어는 사람과 컴퓨터 간의 대화가 주요한 용도. 물론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프로그래머들 간의 대화도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가능하기도 하고 그렇게 실제로 하기도 합니다만 주된 용도는 사람과 컴퓨터 간의 대화가 주요한 용도이죠. 그리고 문법의 원천, 문법은 원천이에요. 그러니까 원천이 자연 언어이고 인공 언어는 자연 언어의 모방품. 근데 자연 언어를 보고 만들어낸 것이 이런 인공 언어예요. 그래서 자연 언어를 이해하게 되면 자연 언어를 이해하면 자동으로 인공 언어를 이해해요. 그래서 영어 수업은 결론 어떻게 되나요? 영어 수업은 코딩 수업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핵심적이고 결정적이며 필수적인 소양. 그러니까 영어 수업을 거치지 않고 프로그래머나 개발자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영어를 잘하지 않으면 프로그래머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어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게 자연 언어와 인공 언어의 어떤 서로의 상호 관계와 그리고 특히 이 부분입니다. 코딩 수업의 어떤 핵심적인 논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왜냐니까 자연 언어의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인공 언어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라든가 파이썬이라든가 이런 코딩 수업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코딩 수업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따라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영어를 철저하고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